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준비하셨어요. 네. 앞서서도 저희 이제 연기금 파는 거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판그 일수가 쭉 이어서 네. 30거래이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간간이만 샀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어떻게 봐야 할지 분위기를 일단 볼까요? 네. 뭐 연속 일수가 30일이면 기록은 깨지는 거니까 계속 매도를 하겠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신고가고 일본 증시도 어제 보면 이제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가 마감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1월 11일 날 최고치를 형성하고 어제 물론 이제 기아차, 현대차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 있을 거고 기관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외국인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가장 좀 우리 기분으로 봤을 때는 약간 패시브 자금을 추종하는 게 연기금 아닙니까? 근데 연기금의 매도가 거의 뭐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포인트는 그래요. 제가 1월 11일 중순에 한번 언급을 했다가 지금 두달 만에 다시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연일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매도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너무 많아도 탈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은 보통 규정상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직전 연도 3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만 전체가 현재 현황이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연기금 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9월 30일 자료까지밖에 없을 겁니다. 종목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데이터는 제가 그래서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예, 글자 작습니다만은 텍스트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1월 달에 22조를 사면서 총 25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요. 물론 25조 원 중에서 1월 달에만 매수한 게 22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월, 11월, 12월 세 달간에는 대략 3조 매수했는데, 우리 1월 한달 동안에 22조를 매수를 했고, 연기금은 13조 원을 누적적으로 지금 4개월간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되는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 달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입니다. 약간의 흐린 보라색 굵은 선인데, 거의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1월 접어들어서 훅, 그렇네요. 그래프가 훅 꺼졌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빨라졌네. 매도세가 갑자기 가팔라졌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의 상대 요인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냥 말씀드린 게, 너무 벌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의 최근 5년 동안에 국내 연기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기금이 사학연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교원 공제도 있고 근데 그렇죠. 가장 큰 이제 자금이 큰 국민연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봤더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현황은 대략 144조 정도 됩니다. 144조는 주식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대략 800조가 넘고요. 이 중에서 대략 국내 주식이 이제 작년도 10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143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국민연금도 보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기 운용이 53% 정도 되고, 한 이제 144조 중에서, 아웃소싱으로. 47% 정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운용사에 아웃소싱을 해줍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약간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중치를 제가 쭉 봤는데, 거의 뭐50% 이상은 직접 운용을 하고 47% 정도는 간접 운용하는데 여기서 그래프에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는데요. 19년도 보면 15년도에는 한 95조 정도였다가 16년도는 그냥그냥이었어요. 이 말은 이때 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국내 주식 투자 규모니까 평가액으로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7년도가 131조로 푹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장이 좋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국민연금에 뭐 압도적으로 자금이 몰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국내 주식 투자 규모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7년에 장이 좋았던 거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고 10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줄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도와 재작년과 작년의 비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략 10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다음에 볼몇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수익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이건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전체 800조 원 정도 되는 그 규모에서 네.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졌다.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데 네. 뭐 그렇다면 뭐 매도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렇죠. 그 패시브 자금이라고는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식을 나누기 때문에 시가총액 보면은 가중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25-6% 이렇게 있는데 그럼 아까 국민연금이 대략 작년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약 4달 동안에 13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딱 보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52만 주 금액으로 53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액으로 치면 4조 3천억 정도입니다. 13조 매도 중에서 대략 뭐 30%가 넘는 거죠. 현대차도 뭐 11조, LG화학도 1조 정도 매수니까 뭐 거의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을 합치게 되면 6조 5천억. 전체 매도 자산의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도 지분을 낮추고 있고 연기금도 이 부분을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가총 1이기 때문에 비중이 나오는 거고 밑에 기업들도 어떤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음 걸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도 대략 4천억 정도. 뭐 보면 LG전자는 조금 덜 팔았는데 LG전자가 좋아서 덜 판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LG전자가 셀트리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키움증권 영웅무에 보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이 순서, 그러니까 우울앱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연기금 투자의 성격 자체가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 순으로 나온다 보면 되는데 이 자료하고 한 가지 제 자료를 보면 네. 지금 장이 우리 장이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여기까지 자료는 10월 1일부터 제가 기준 시점을 4분기부터 예, 어제까지 잡은 거고요. 2월 8일까지 잡은 거고 아까 1월 달에 급격하게 팔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좁혀봤습니다. 좁혀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1월 11일을 왜 잡았느냐 1월 11일이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최고가 자리입니다. 코스피가 3,266포인트. 그런데 보면 이게 아까 조금 이제 계산이 좀 빠르신 분은 빨리 계산됩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4달 동안에 4조 정도 팔았는데 그중에 1월 한 달 동안에 판 게 무려 2조 4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현대차 하이닉스 대략 1조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1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판 게 네 달 정도 매도한 금액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빨라지는 매도 공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그럼 오버슈팅이 나서 많이 팔았느냐 꼭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참 이런 말 뭐한데 수익이 너무 나버리다 보니까 비중치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습니다만 이제 네. 1월 11일 이후에 파는 규모 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졌다라는 거고 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평가 차익이 들었길래 이렇게 파는 건가? 좀 좋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연기금 운용 평가가 198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략 30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누적 수익이 40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400조라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 놓고 나중에 수령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국정감사를 받으니까 네. 속일 수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금운용본부에 공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400주 정도의 수익이 있고 연평균 한 6%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말씀드린 아까 왜 11월달, 12월달 장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월달, 12월달 장이 대한민국의 주식이 세계 1위였습니다. 지수 상승률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두 개로 잡아보면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그중에서 전체 말고 한 296개 정도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네. 무려 11월달, 12월달 정시가 지수 기준으로 30% 정도가 폭등을 하면서 주식 평가액도 무려 36%가 급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국민연금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네. 지금 주식의 운용 비중을 전체 800조 중에서 20% 정도, 17.4% 정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5월 자료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다시 돌려가지고 10월달, 11월달 기준으로 무려 36%가 증가를 했으면 단순 계산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월 10일 기준으로 20%를 훨씬 넘어버린 겁니다. 네.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20%가 넘어요, 지금도. 그러면 전체 자산의 대략 3%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3% 단순 계일 때. 그럼 3%에서 800조면은 얼마 정도 숫자가 되었냐면 예. 어디가 빠져 있군요. 3%에 800조면은 거의 40조를 팔아야 24조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네. 그 단순 계산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은 결정적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 바뀌는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대략 추정해봤는데 앞으로 잠재 물량은 무려 20조 이상 남아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보게 되면 올해 목표가 지금 16.3%인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식이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내려가면 계속 팔 겁니다. 비중을 16.8% 맞추기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17.3%예요. 그래서 오늘 내년도 앞으로도 또 문제인데 이게 참 문제란 말이 정시가 빠지면 괜찮아요. 참 역설적인 내용인데 국민연금의 2021년도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을 아까 17.3%에서 16.8%로 0.3%를 내립니다. 그럼 0.3%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총 800조 자산의 0.3%니까 38, 24, 24조 원 정도 내린 효과가 있고요. 우리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데 근데 2025년에는 이 그래프를 뭉쳐버렸어요. 왜 이렇게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지탄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아,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네, 이게 그냥.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하고 나눠서 발표를 하다가 2025년 포트폴리오 중기 자산 배분을 보면 합쳐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 국내를 많이 사는 건지 해외를 많이 사는 건지 잘 안 보이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그냥 주식 비중만 40 합치면 44% 정도가 나오는데 6% 정도 늘린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뭘 늘리느냐 예, 여기 감춰놨지만 우리는 압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 추세를 감소시키고 있고요. 연기금의 운용 정책 방향은 오히려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채권을 높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향은 결정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내리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그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시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의 매도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네. 이제 개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 국내 투자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저기 그 시사점을 얻어야 되느냐 그렇죠 따라 팔 수는 없는 것이고 비판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뭔가 결론을 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봤는데 결론 아닌 뭐 결론 저의 의견 현재 상황을 보는데 국내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축소는 ING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단순 계산으로 한 저는 20조 이상이 좀 예측이 되는데 퍼센테이지만 계산해 보니까 물론 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전제를 했을 경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급락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징역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운용 성과 자체가 일단 BM지수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거고 근데 이 가중치 기준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것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데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날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일 100만 주 정도를 팔고 있었는데 어제 특이한 점이 기아차에 대해서 100만 주가 한 번에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와 기아차의 지금 시가총액 차이는 한 6위권, 8위권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그 절대 주가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같은 100만 주를 팔았을 경우에 노출되는 익스포저는 기아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매매하는 거 잘 보면 패시브 자금들은 거의 BM지수를 맞춰가는데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확 폭등을 해가지고 BM지수보다 가중치가 올라가버리면 일반 액티브 투자가들은 따라가서 비중을 늘리는데 거꾸로 패시브 주감이나 이 국민연금은 오히려 그걸 오버슈팅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밸런스가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1월달처럼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의 폭등이 이런 게 왔을 때는 오히려 좀 강화될 수가 있고 제가 조금 봤는데 5월 3일까지는 거의 매도 스탠스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 5월 3일로 잡았느냐? 공매도에는 조금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거의 5월 초순까지는 이걸 다 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셈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익스포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자산이 괜찮을 때 지금은 티 안 나게 3천억씩 매도를 하는데 정시가 폴등할 때는 조금 올라가지 않나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이 그나마 좋은 메시지를 준 거는 대차거래 활용에 대해서는 네,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긍정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